네, 여러분, 최근 국내의 여러 항공기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들에 이어서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여객기랑 군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에어 앰뷸런스가 필라델피아 상공에서 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기지에서도 F-35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이어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사고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런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항공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관들이 출발하고 어떤 기관들이 모이고 어떤 과학적인 분석들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그런 항공기 사고들이 일어나면 미국 기준으로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에서 즉시 출동하는 팀이 있습니다. 한국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출발을 하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이 팀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현장의 증거가 환경적 요인이나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손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증거물을 수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하고 있는 팀들이 바로 출발하는 거죠.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면 불이 날 수도 있고, 바다에 추락하거나 해서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해수가 들어와서 증거물들이 훼손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시간이 흐를수록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범죄 현장에 빠르게 출동해서 그 증거물들을 훼손 없이 수집해가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한 조사위원회 팀은 적어도 운항팀, 정비팀, 관제팀, 기상팀, 인간 요인을 분석하는 전문가들, 이렇게 적어도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서의 항공기 조사에서는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 아니면 사건, 고장 이런 것들을 찾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사고 원인을 인간, 기술, 조직의 환경, 외부 요인 등 여러 가지를 보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 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것을 시스템 사고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한 비행기 사고 중에는 아메리칸 항공 587편 추락 사고가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미국 뉴욕 퀸스에서 이륙 직후 비행기가 분해되면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587편은 앞서서 이륙한 대형 항공기가 남긴 난기류 때문에 기체가 흔들리던 상황에서 조종사가 꼬리 방향타를 과도하게 움직여가지고 공기저항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기체 구조가 한계를 초과하면서 꼬리 날개가 뜯겨져 나갔었습니다. 만약 예전에 조사 방식대로 했었다면 단순히 꼬리 날개가 제대로 설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제대로 조립을 제대로 안 했거나 뭐 나사가 몇 개 빠졌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 기체 결함으로 많이 봤겠죠. 근데 시스템 사고 접근법으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왔습니다. 조종사들의 덜 훈련된 급격한 조종, 그리고 이전 비행기 이륙에서 생긴 난기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원인들을 여러 부분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니까 그 이후에 항공법규 규정들 이런 거 수정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조사팀의 출동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팀들이 최대한 빠르게 출동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FDR, 이거랑 조종석에서 음성이 기록되는 장치 CVR, 여기 들어있는 블랙박스를 쓰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봤겠죠. 이 블랙박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엔진 RPM 회전수, 그리고 비행 속도, 고도, 그리고 상대적 기울기, 비행기가 얼마나 기울었나 이런 것들, 뭐 비행 조종관이 얼마나 돌아갔는지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센서들, 움직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종사가 방향타를 얼마나 틀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빠르게 돌렸는지, 그리고 엔진 출력이 미세하게 남아도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라도 갑자기 확 올라갔다 갑자기 확 내려갔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조종석에서의 음성도 있겠죠. 그 순간 FDR에서 기록된 그 순간에 조종석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런 것들로 해서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엔진 출력이 높아졌다든지 방향타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 실수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고의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도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종관이 확 돌아갔는데 고장이 나서 확 돌아갔다 치면은 조종사들은 이거 왜 이러냐, 아니면 뭔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고의가 되었는지 실수가 됐는지 결함인 건지 이런 거 밝힐 때. 그리고 이걸 가장 먼저 수거하고 나면 또 다른 팀들은 다른 일을 하겠죠. 블랙박스 수거를 함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비행기가 추락하면 파편이 엄청나게 퍼지잖아요. 들이박는다 하더라도 파편이 멀리 터지고, 공중에서 분해되어서 추락을 한다 해도 파편 더 멀리 퍼져나가겠죠. 비행기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속도로 뭐 어떻게 추락했는지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이 파편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들이 도착하면 드론이랑 뭐 라이다로 이루어진 3D 스캐닝 장비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현장을 다 스캔합니다. 그래서 이 스캐닝 데이터랑 블랙박스에서 나온 데이터 이걸 합쳐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돌리면 가장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겠죠. 앞서 예시로 든 아메리칸 항공 587편 사고에서도 꼬리 날개가 분리된 원인을 찾는데 시뮬레이션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 똑같은 물리법칙의 환경 이런 것들 만들고 방향타를 얼마나 급격하게 꺾으면 비행기의 압력이 가해지는지 뭐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몇 도 꺾었는지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 이거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실수를 할 만한 것인가 고의로 한 것인가 아니면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수치들을 입력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날씨 변수, 기류 변수, 뭐 조종사 피로도 변수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다고 해요. 정리하자면 항공기 사고가 나면 조사팀들이 즉시 출동해서 가장 빠르게 관련 증거물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찾는다. 이게 되겠네요. 이런 과정으로 과거에 있었던 여러 비행사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고가 난 것에서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지금까지의 항공기 법규들이 만들어져 왔고 또 안전장치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충돌방지 시스템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난 항공기 관련 사고는 새떼랑 부딪힌 거, 공항의 장애물 때문에 또 기내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였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미국의 사고는 공중에서 착륙하던 여객기랑 지나가는 헬기랑 들이박은 거죠. 이렇게 들이받기 직전에 항공기끼리 들이받기 직전에 각각의 항공기에다가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감지를 해서 알려주는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TCAS 충돌방지 시스템 그리고 ADS-B 항공기 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TCAS는 항공기의 위치, 속도, 고도 이런 것들을 서로 분석해서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바로 조종사들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SB는 내 위치를, 내 비행기의 위치와 고도 이런 것들을 관제탑이랑 주변 항공기들에게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TCAS는 도플러 효과라는 원리를 활용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순간은 그 앰뷸런스라든지 소방차가 지나갈 때입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 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커지고 근데 이게 지나가면 소리가 뭔가 늘어지고 소리가 작아지고 이런 게 느껴지죠.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이게 소리뿐만 아니라 전자기파에서도 똑같이 효과가 일어나요. 비행기에서는 서로 전자기파를 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신호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행기 둘이 점점 가까워지면 도플러 효과가 바로 나타나겠죠. 그걸로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TCAS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경고만 해주는 장치가 있고 뭐 최신 버전에는 경고를 해줌과 동시에 그래도 조종사가 비행기를 틀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서로 다른 각도로 이렇게 고도를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해주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워싱턴에서 일어났던 아메리칸 항공 충돌 사고에서는 이 사고기들이 어떤 장치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런데 물론 이 장치들이 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트랜스폰더라는 그 장치를 켜놨어야 돼요. 내 위치를 전송해줄 수 있는 장치들. 보통 민항기들은 항상 켜고 다니거든요. 근데 군용기는 안 켜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작전 중이니까. 이번에 그 군용 헬기랑 들이박았다 했는데 그 군용 헬기에서는 트랜스폰더를 꺼둔 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이렇게 해서 비행기 사고가 나면 어떤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또 비행기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비행기에 있는 과학적인 장치들을 알아봤는데 결국 모든 결론은 모든 증거들이 다 나오고 나서야 확답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 안전은 단순히 조종사나 정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항공 생태계의 전체가 서로 협력해야지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한 명 잘했다고 안전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종사뿐만 아니라 정비사, 관제사 이런 분들도 이전에 있었던 그 사고 조사 과정들, 결과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해결책을 찾고 그 찾은 해결책을 모두가 준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죠. 또 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조종사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들, 멘탈 훈련들, 심리적 대처 능력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어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과 공공기관 그리고 커뮤니케이터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서 추측성이 아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서 대중들이 시청자분들이 사고 조사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비전문가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추측성의 이야기들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은 단순히 추측성 이야기로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또 공포를 조장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증거랑 조사 결과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조사팀들에게 이 시청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꼭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 읽어보고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